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고 나만 손해를 보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직장이나 학교처럼 내 실수로 인해서 일에 차질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문제가 커집니다. 가슴은 쿵쾅쿵쾅. 시간을 돌리고만 싶고, 아, 대체 왜 그랬을까? 나를 탓하게 됩니다. 이럴 때 알아두시면 좋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히든츠입니다. 사실 실수를 하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 컨트롤 Z를 누를 수도 없잖아요. 타임머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우리가 익혀야 될 실수 대처법입니다.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처럼 실수를 한 이후 수습을 잘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반면 실수에 대한 대처를 잘못해서 갖고 있던 좋은 이미지마저 추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실수 후 현명하게 수습하는 대처 방법, 그리고 그 실수를 다루는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실수 대처법 첫 번째입니다. 인정 후 사과. 의외로요, 실수를 하고 바로 잘못을 인정하기보단 변명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비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는 자기 방어 기제로 인해 실수를 하게 된 자신에 대한 변명부터 늘어놓는 거죠. 그리고 뭐 진짜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는 실수죠. 내가 억울하고 변명거리가 있긴 해도 문제가 생긴 게 결국 나의 책임이라면 일단 상대에게 먼저 인정을 하고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실수를 하고 난 직후 변명부터 시작하게 되면 사태가 심각한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내가 놓친 부분, 실수한 부분이 뭐였는지 먼저 들여다보고 상대에게 그 부분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할때 내가 준비해오기로 한 준비물이 좀 많았어요. 다 챙겼는데 하나를 깜빡하고 못 가져온 거죠. 그럼 머릿속으로 먼저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떠오릅니다. 준비물이 너무 많았고, 나 혼자 일이 과부하되어 있었고, 손이 없었고 등등 내 변명의 상황들이 떠오르는데요. 실수 후 변명을 먼저 하면 오히려 상대의 화를 돋굴 수 있습니다. 원인이야 어쨌든 나로 인해서 피해가 생긴 거니까요. 우선 결과적으로 내가 놓친 것, 그로 인해 생길 피해와 업무에 대한 차질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오기로 했던 준비물 중에 카메라 하나를 못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사과와 함께 변명 대신 실수를 인정하는 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사과를 하려면 뭐가 미안한지, 뭐가 실수인지 제대로 짚어서 말해야 합니다. 연인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많은데요.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뭐가 미안한데?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고 무엇이 미안한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과의 말은 상대로 하여금 의구심이 생길 수 있게 합니다. 진짜 미안해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태를 얼른 넘어가고 싶은 건지 말이죠. 그래서 먼저 내 실수를 깔끔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실수 대처법 두 번째입니다. 대책 공유와 빠른 수습. 인정과 사과를 했다면 다음 단계는 실수를 만회할 대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사과만큼 무책임한 게 없겠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그 잘못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에 대한 말이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책임감 있는 모습과 함께 끝까지 수습을 잘하면 실수를 했더라도 나의 신뢰도가 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오기로 했던 준비물 중에 카메라를 못 가져왔는데요. 지금 집에 다녀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근처에 렌탈샵을 알아봤습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서 얼른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바로 가능한 경우 대책을 내놓고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우선 실수를 만회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수습하는 거죠. 그런데 당장 문제 해결이 어렵거나 너무 당황해서 대책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빠르게 공유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혼자 수습한다고 움켜쥐고 시간만 갈 경우 더 일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회초년생 시절에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던 신입 PD 시절에 특집으로 외부에서 공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외부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고 그 스튜디오에서 레코딩을 해주기로 했는데 담당 엔지니어의 실수로 녹음이 제대로 안된 거죠. 방송은 내일 나가야 되는데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미리 현장에서 들어가서 들어보지 않았던 불찰이 컸죠. 어떻게든 만회를 일단 해보려고 이것저것 만져보는 사이에 시간이 가버렸고 결국 선배님께 부랴부랴 털어놓고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너 혼자 하려고 했냐고 말이죠. 그런 교훈 끝에 얻은 결론은 내 수준에서 당장 수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재빠른 공유가 답이다였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신 분들 명심하세요. 실수 대처법 세 번째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이야기하고 시스템을 만들기. 최선을 다해서 실수에 대한 수습을 했다면 앞으로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말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재발을 방지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할수록 좋은데요. 이럴 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앞에 예시처럼 준비물을 못 가져온 것을 당일 오전에 알았어요. 그럼 앞으로는 준비물을 당일날 챙기는 게 아니라 하루 더 일찍 당겨서 가져다 놓고 엑셀 파일로 준비물 표를 만들어서 미리 체크하는 시스템으로 같은 실수를 방지하겠다. 네, 라는 이런 식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혼자 일이 너무 과부하돼서 발생한 일이라면 같은 팀원에게 부탁을 해서 리마인드, 네, 체크를 할 수 있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수가 나의 탓도 있지만 이 프로세스, 네,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거든요. 실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걸 개선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한 이후에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 듯 합니다. 실수를 했다는 건 어쨌든 실행을 했다는 거니까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수습을 하고 다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진화를 하는 거죠. 일적인 문제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나의 부주의로 상대방에게 말실수를 했다면 앞으로는 말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말을 뱉기 전에 10초 정도 머금고 생각해보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에 대해 사과하고 수습하는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실수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하나 알려드릴게요. 특히 일을 할 때 나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하찮은 실수들이 있잖아요. 대체 왜 그랬을까 싶고 너무 후회가 돼서 괴로울 때, 그럴 때 저는 자신에게 세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실수다, 두 번째 반복하면 부주의, 세 번째 이후로는 나태함의 문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실수 후에 나를 미워했던 에너지를 발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실수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나의 실수가 용납이 안 될 수 있거든요. 나를 먼저 용서하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실수를 반복할 수 있으니 자책보다는 대안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때부터는 부주의하고 덜렁대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각성을 합니다. 첫 번째 실수보다는 덜 너그러워지는 거죠. 나의 재발 방지 시스템이 허술하지는 않았는지 일단 확인하고 부주의한 나의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는 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때부터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상대적으로 한두 번의 자잘한 실수에는 자책을 좀 덜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스스로 굉장히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두 번까지 오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세 번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실수 후 자책이 심했다면 자신에게 세 번의 기회를 주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로 천냥빚을 갚는 실수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해보면서 발전하는 시간이 될 듯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여러분, 내일도 최고급만 거르세요. 안녕. 뿅.